예, 같이 보죠. 교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Build Your Telemetry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할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모듈 이름을 텔레메트리로 준 거예요. 이렇게 줌으로 해서 좋은 점이 바로 이런 식으로 텔레메트리 EX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딱 이렇게 텔레메트리인 것처럼 구성이 되는 거죠. 원래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 자체는 Build Your Telemetry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요 이름으로 통용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먼저 테스터 드리븐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요것이 execute를 했을 때 요게 당연히 실행이 안 되죠. 그죠? 다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데 에러가 뜨지 않도록 코드를 바꿔나가는 거. 요게 테스트 드리븐 방식입니다. 그래서 execute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example event 뭐뭐뭐몇 가지 이렇게 argument가 주어지죠. 그럼 요런 펑션을 우리가 구성하겠단 말입니다. execute라는 펑션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execute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요런 펑션. 여기다 뭔가를 구성을 해야지 얘가 에러가 안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챙겨 볼게좀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까요? 첫 번째, 이 텔레메트리가 동작하는 방식은 execute 좀 전에 봤던 execute하고 그리고 attach가 있고 그리고 detach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세 가지가 기본적인 방식인데 execute는 어떤 이벤트이고 and a function or functions 여기까지 펑션들입니다. attached to the event. 이벤트의 이 이벤트 그죠? an event라고 되어 있네. 이벤트에 할당되어진 펑션 하나의 펑션 혹은 펑션들을 실행하는 것. 그게 execute 펑션입니다. 우리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ttach 펑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attach 펑션. 이건 하는 역할이 뭐예요? attach 펑션이라고 할까요? 펑션 function 혹은 functions to an event. 이벤트에다가 펑션을 부착하는 게 attach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죠? detach는 당연히 반대죠. 이죠? to detach죠. 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펑션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 부착된 펑션을 execute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부착된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call function. 펑션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to the function.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execution이잖아요. execute. 그러면은 이 execute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execute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나와요. 결과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 말했던 frequency 혹은 time. 그래서 이 이벤트가 실행되는데 걸린 시간 혹은 이 이벤트가 발생한 빈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그럼 어디다 두느냐니까 이벤트를 펑션 속에 둡니다. 일반 펑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노멀 펑션이라고 할까요? 노멀 펑션.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we can assign events on some normal function in our app. 우리 앱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여러 펑션들 중에서 일부 펑션에다가 바로 이 이벤트를 할당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령 예를 들어서 펑션 A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펑션 A가 있는데 이 펑션 A 속에 뭐두 블럭이 있고 쭉 나가겠죠. 그 중에서 이 바로 execute를 넣어주는 거죠. execute를 넣어주면은 execute에서 이벤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피닉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이벤트 이름을 보고 이 이벤트에 할당되어진 펑션을 찾습니다. 그죠? 펑션을 찾고 그 펑션을 실행하고 그 펑션을 실행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펑션의 실행 결과를 보고 리포트라고 할까요? 리포트하고 이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태티스틱스 통계적인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만들어내는 이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계를
그걸 하듯이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에다 속도계를 부착함으로 해서 지금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의 속도계를 부착한다고 해서 그 속도계를 범퍼에다 부착하거나 천장에 부착하거나 혹은 헤드라이트에다 부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퀴에다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특정한 곳에다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특정한 곳이 바로 일부 펑션들이죠. 어느 펑션에다가 이러한 인스트루먼트라고 얘기하죠. 측정하는 모듈을 부착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해서 자, 이 execute라고 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이벤트, 이런 이벤트입니다. example 이벤트라고 하는 어떤 리스트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벤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냥 문자 예를 수도 있고 이벤트는 아톰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아톰의 리스트예요. 이런 요거 자체가 이벤트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이벤트에 할당된 펑션을 불러오되 그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얘를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 코드가 이 코드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코드가 어떤 특정한 펑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펑션이 호출된 빈도라든가 그 펑션이 실행되는데 소요된 시간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단순하죠? 그게 텔레메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당연히 실패하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execute라는 펑션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뭘 하는 거예요? OK를 리턴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뭐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OK만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 펑션은 통과하죠. OK니까. 그죠? 단순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1단락입니다. finish해서 끝나버리죠.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execute 여기다가 여기 있는 이 분량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OK만 넣고 그다음에 테스트에다가 execute 테스트 있잖아요. 여기서 맨 위에 return OK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init 펑션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펑션들이라고 했었죠. attach our instrument onto some function 일부 펑션에다가 이걸 할당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init에다가 요걸 뭔가를 여기 있는 뭘 갖다 붙이고 다음에 핸들 콜이란 펑션에다가 뭘 좀 어떻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또 다른 펑션에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펑션에다가 뭘 붙이는지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봐 나가자는 거죠.